참석하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용도로 주체적인 필요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전을 안아오시고 안입경제 강화를 위한 혁명적 대중군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폭풍같은 만세환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덕훈 동지, 박태성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김여정 동지 한 고농도 진한 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그는 당정치 결사관철의 정신을 체질 힘있게 과시하며 전체 농업 근로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일장을 현대적으로 크게 건설할 때 대한 전투적 사업을 제시하시고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화학공업 부문의 본보기 공장, 자동화, 흐름 순화를 실현한 노력 절약형 기업... 이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자립자력으로 조국 환경의 대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전인민족 총진군을 전도 지휘하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총과 국력을 최상의 경제에서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또다시 터치는 우렁찬 만세 함성은 하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에게는 건설자들과 공중에게 아뜻이 손주호 담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최고령도자 김정은, 황린 생산공정, 리난 생산공정, 제품 포장 공정을 비롯한 노자 동지께서는 훌륭히 일떠선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해결하시기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창부님께서 현대적인 인비료 공장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제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당이 제시한 알고 꼬지를 점령하는 데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순천 린비료 공장은 당정책 절대 신봉자들이 군민일체에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순천 린비료 공장의 완공은 당중앙위원회 제7개체 5차 전원회의 이후 이룩한 첫 성과이며 우리나라 화학공업을 한 계단 도약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소중한 성과를 불씨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역에서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용도자 동지께서는 린비료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원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한 문제, 통합 생산 체계를 더욱 완비하며 생산 공정을 안정하게 운영할 때 대한 문제, 환경 보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취과는 새로운 공업을 창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격전을 과감하게 벌여나감으로써 우리 당의